NSS 국가안전국이란 비밀첩보기관이다. 조명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그 실체가 베일에 쌓여있던 비밀기관. 국가안보를 위해 그림자처럼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은 임무의 성공에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임무가 실패하면 국가는 그 존재를 부정한다는 서약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다. 아이리스. 아이리스는 암살과 쿠데타, 테러, 사회적 질서 파괴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베일에 쌓여있는 비밀조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대한민국. 아이리스는 북한 강경파를 움직여 서울에서 핵테러를 준비한다. 북한이 일으킨 서울에서의 핵테러는 곧장 남북한 전면전으로 돌입할 것이고, 아이리스는 그 전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친아이리스의 새로운 정권을 세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NSS와 아이리스의 그림자 전쟁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NSS 요원들이 이름 없이 희생되어 갔다. NSS의 국장이 된 백사는 오래전 아이리스와 손을 잡은 자였다. 하지만 그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었다. 핵테러가 실패로 돌아가고 백상 국장은 아이리스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고 북한 측 공군파 박천원과 김선아는 위기로부터 핵전쟁을 막고 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핵테러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한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더는 그림자 전쟁이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결심한다. NSS를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들고 등대로 향하는데, 라인's fast asleep. We're heading back to the base. 真的那么难吗？北边，那不是有人吗？上次是弄到很多，但是现在想从北边弄到子弹也不是那么容易。阿尔法，布拉布，target30米，召唤。阿尔法，copy。布拉布，copy。 脏鸟玩意，那些枪和手机就是子弹，俺放下没用。先等等，很快会从菲律宾那弄到。 听说非洲那边也有收获的消息。小偷单子，给我联系。别担心，我做生意也不是一天两天了。 FS2 목표를 접근 중인 차량이 도착됐다. 무슨 차량이에요? 공사는 덤프트럭입니다. 창고와 트럭 간의 거리 50m. 실장님! 你是谁? 我开枪了! 한국말 하라고 임마. 뭐 총알 없는 거 다 알고 왔어. 혼자 왔냐? 야! 저리해!
내 자식. 못들이야 이 새끼들아 끌어가! 나들은 시방 뭐하는 애들이야? 서울청 광수대랍니다. 아이고, 난 NSS고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뭐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여기가 일단 뭐하는 현장인지 잘 모르겠고. 아 그러지만 이 새끼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아 저기 오네요. 어 청사. 너는 야가 누군지는 알고 잡은 게? 어. 야, 들어가. 다시 데리고 오지 그래야. 그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한 번 더 충돌이 되면은 그때 둘 중 하나 죽어.
야, 내가 원망하냐? 야, 좀 무시. 니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거야? 자식들. 나 돼지가 얼마나 맞는 줄 아냐?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해요? 너 경찰서에서 빼줄 날도 몇 년 안 남았단 얘기야. 그람부터 해달라는 적 없었어요. 싸움하는 게 좋니? 혹시 짓궂은 놈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싸움 좋아서 한 사람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애들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많이 컸구나 이놈. 내가 다녔던 학교는 진로가 두 개뿐이었다. 깡패 아니면 형사. 너도 아저씨처럼 형사해. 그럼 나쁜 짓 하는 놈들 맨날 태우고 다닐 수 있다. 먹자. 싸웠다며? 어떤 놈들이야? 내가 더 혼내줄게. 우건 오빠 괴롭히는 놈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수연아. 우건 오빠 주먹이 너무 세서 이 동네 폭력 서클들이 다 자진해산이란. 아, 역시 우리 오빠라니까. 아, 근데 아저씨 여기 혼자 사시기에 너무 적적하시지 않으세요? 평생 혼자였는데 도시 살다 시골 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에이, 아저씨 모르시네. 도시에서는 이쁜 아줌마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는 아주 제로예요, 제로.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아저씨 그 NSS에 대해서 좀 아세요? 아, 뭐 국가안전국이라고 하는데 국정원하고는 좀 색깔이 좀 틀리더라고요. 아, 뭐 훨씬 더 외부에 알려진 게 없지. NSS는 왜? 그쪽하고 뭐라도 엮였니? 아니, 그냥 뭐 제안 받았어요. 같이 일하자고. 제가 워낙 능력이 특출해서. 아, 좋다.